이제 전문의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병원에서 김종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의사협회 일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이제 했던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개업했던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후배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의 외과 성장기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으니까요. 좀 듣기 불편하셔도 나중에 야단 쳐주시고 일단 좀 들어주십시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 현주소를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외과는 60% 정도만 치료가 차는데요. 사실 이것도 빅5가 만든 물타기에 의한 거지, 지방에 있는 전공의생들은 거의 이제 펑크가 나서 모집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다 아실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와서 개원을 하더라도 외과 전공을 유지하면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표에 외과만 1,000명이 넘는데 실제 개원가로 나온 우리 외과 의사의 절반 정도는 전공을 포기하고 비외과, 특히 비급여 분야 진료로 빠져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용이나 조수치료로 상당히 많은 저희 외과 동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업하던 2008년에도 상황은 비슷해서 제가 외과로 병원은 의원도 아닌 병원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과로만 하면 되겠냐, 뭐 너도 성형을 좀 배우지 그러냐, 외과만으로는 정말 성공하기 힘들다, 또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의사가 걸리면 절대 못 고치는 병이 개원병입니다. 그래서 개원병이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고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개원에 13억 대출을 받아서 그야말로 비천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개업하던 당시에 1년 정도는 집에 개업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아시고는 드디어 집안 말아먹을 놈이 생겼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처음 개업했을 때 이제 병원이니까 이제 외과, 내과, 뭐 가정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다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과는 저 혼자 해서 매일 경직실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저희 애엄마가 저 얼굴 본 지 한 달 넘었다고 이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저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 여기 찢은 벽지 있는 요 소파에서 거짓말 안 하고 2년 동안 잤습니다. 이때 수술이라고는 맹장하고 간단한 EMB 정도 였는데 한 달이면 한 80명 정도 앞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다 야간 시간에 오기 때문에 새벽에 수술하고 잠깐 눈도 치고 이제 아침이 되면 한 20명 정도 수술했던 사람들 드레싱하고 간단한 EMB 진료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뭐 큰 돈을 집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빚을 갚는 데까지는 그냥 애들 유치원비 정도랑 저희 부모님 생활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앞에라도 많이 하니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2년에 DRG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병원 외과의 매출의 주축이었던 이 앞에 때문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숙과인데요. 그전에 저는 정말 숙과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과 하는 사람들은 적게 보니까 좀 징징대는 거지
뭐 많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포괄수과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야간 또 당직 간호사 아치과 이제 저희 콜을 해야 되니까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이제 수직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더군다나 대학병원에서 거의 전원으로는 압박가 대부분인데 대학병원 내 병실이 비면 안 보내주고 또 병원장님이 바뀌면 또 안 보내줍니다. 전원 금지돼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또 계속 대학병원 분원들이 제가 이제 서울 북부에 있는데 분원들이 수도권 주변에 생기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경증, 중증을 가리지 않고 다 수급조하게 되고 개원 외과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응급수술들이 대학에서 대학으로 전환이 되는 사태까지 연출이 됩니다. 분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대학병원들도 당연히 적절한 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당연히 경증 환자든 중증 환자든 가리지 않고 봐야 하긴 하지만 이것이 의료전달 시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런 행태가 흉소 환자 같은 단순 외과 질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흉소 같은 질환은 개원외과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제 감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학병원에서 트랜스포되는 응급 환자의 사활을 거지 말자. 그래서 일렉티브 수술 영역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제 갑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갑상선 환자가 급증하고 있었고 또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다빈치 수술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빈치 갑상선 수술이 이렇게 루틴하게 행해지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상선 내시경 수술 클리닉이 병원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저희가 이제 강남에 분원 내면서 브랜드화를 했고 외과병원으로는 브랜드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이게 우리나라인데 브랜드화를 시도했고 또 2011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 전문병원을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저 혼자 했던 외과는 7명으로 늘었고 내과도 7명으로 늘었고 마취과도 2명으로 늘어서 이제는 응급에 묶는 게 아니라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병원으로 색깔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원 10년 차에는 이제 새사리를 끝내고 신축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되기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자리가. 2013년에 이제 분원을 내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갑상선 과잉 진료가 심하다. 그래서 1cm 미만의 유두암 같은 경우는 수술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게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서 거꾸로 의료계에 영향을 주면서 수술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는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갑상선을 주려고 하는 외과병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변화된 치료 가이드라인을 지켜도 수술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SRT 때문인데요. 이게 삼성 래피드 트레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삼성병원을 가리키는 건 너무 직역하시진 않겠죠. 지방에서 3~4시간이면 서울로 올 수 있고 경증, 중증 가리지 않는 대학병원의 어떤 진료 형태 때문에 지방 소재 병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한들 저희같이 작은 중소병원이 뭐 뾰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큰 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에 시스템으로 무장한 대학병원의 시너지가 이제 저희 병원이 먹고 살았던 주력인 갑상선 클리닉도 힘들어지게 만드는 어떤 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수형 같은 응급수술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자 시작했던 이 갑상선 영역에서 손실이 생기니까 이제 정말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안이 될 만한 뭔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맥류하고 탈장 클리닉을 좀 특화시켜 나갔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유방 마스텍토미 환자 이제 재건 성형이 급여가 되면서 그에 대한 클리닉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1월부터 보험 적용된 비만대사 수술까지 특화된 클리닉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참 운이 저는 좋은 게 이제 물론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급여가 될 거를 예상하고 한 3~4년 전부터는 뭐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국내에서 많이 하는 선생님들 찾아가서 1년 정도 계속 수술 참관한다든지 그래서 역량을 쌓아 올렸던 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활로를 외과병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활로를 찾기 위해 정말 가지런하게 어떤 때는 또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는 저희 병원의 바운더리가 서울 강북 지역하고 경기 북부이기 때문에 방광 검진, 그리고 소화기 내시경,
그리고 ESD나 4M 같은 치료 내시경 영역도 집중해서 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해외 환자 보는 걸 좋아해서 베트남 다낭하고 호치민의 코리안 클리닉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하고 태국은 현재 사무소를 통해서 갑상선 비만 정맥류 탈장도 네 가지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검진을 기반으로 한 환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서 추출된 외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이제 외과 병원의 전형적인 틀 플러스 갑상선 비만, 그다음에 정맥류 탈장 이 네 개의 특화 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에서는 제 나름 가장 이상적인 외과 병원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는 참 잘했다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이제 개업하신 분들도 그분이 뭐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떠나서 모두 비슷한 형태의 개원을 한 걸 봤을 때 저희 병원의 세팅이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의 먹거리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고령외과 중에 어떤 부분을 가야 될지 아니면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해서 외과 수술 환자 후에 재활치료 기관에 대한 수가가 높으니까 그 부분을 도전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저희 외과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영역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단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제 민병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15년을 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원래도 그랬지만 개원한 이후에 외과를 선택한 것에 더 대단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외과를 하지 않는지 좀 의문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소병원 병원장들의 모임에서 숙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외과 공식이 선생님들, 외과 개원이 선생님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 외과를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의식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 벌기 어려우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고단해지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OS는 때리고 맞는 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항상 오프라인은 넘쳐나고 인기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피안성 정지형의 정의 정신과가 아니라 아직도 정형외과입니다. 이유는 전문의만 따면 맞든지 때리든지 앉아 재우지 않든지 어떤 고생하는 기간만 끝나면 나가서 습관적인 분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또 환자 인프라 넘쳐나니까 아직도 인기과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외과 전공의 선생님들은 귀하게 모셔도 오지 않습니다. 태국 이후의 삶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죠. 전공의 월급 거의 펠로우 선생님 수준 이상 드리면 뭐합니까? 태국 이후의 삶이 너무 고단한데요. 그건 선배들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병원 보면요. 대학에 남지 않고 이제 이런 2, 300병상 규모의 큰 병원에 취직을 하면 이런 병원들 대부분의 첫관절 베이스이기 때문에 NS-OS는 10명 이상 됩니다. 근데 외과랑 달라 한 명이 도시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취업 면접 볼 때 그냥 앞에 주기만 해주세요라고 그 정도 수준만 원하고 오픈은 그냥 주일에 주말은 그냥 격주로 쉬십시오 이렇게 그 정도 오프 줄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급여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앞에 선생님이 네트 1200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10년 전에도 1200이었거든요. 근데 1, 2년 근무하다 보면 이제 매출이 별 그 성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외과 선생님들 순수하잖아요. 급여 올려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쭈삐쭈삐거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환자 한 명 딱 컴플리케이션 걸리면 병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지고 또 입지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퇴사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낮은 과, 그래서 월급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과로 저희 외과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못 견뎌서 나도 내과 할래. 그래서 결국 개업을 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내시경 하면서 대장암 클리닉 하거나 거기다 이제 정맥류 정도 붙이거나 갑상선 주방 펠로우를 했다면은 그쪽 분야 전문 클리닉을 열어서 또 조직 검사하고 고주파 마모통
환자 수술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도 이미 산부인과 뭐 기타과에서 많이 치고 들어와서 많은 환자를 볼 수도 없고 고비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지출되는 비용을 빼버리면 월 50건, 100건을 해도 공식이 선생님 할 때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수 요양 쪽으로 빠진 저희 그 동료들도 보면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전공의사가 아닌데 많은 환자를 보는데 한계가 있겠죠. 최근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이제 필수의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그 이전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외과 부양 측에 많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솔직히 외과 개원가에 이득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혜는 고스란히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겠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요. 개원가가 살아야지 외과 지원도 늘고 그래야지 필수 의료로 좀 뺄 거기에만 집중한 인력 풀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태국 이후의 삶이 이럴진데 누가 외과를 희망 있는 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외과에 지원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경증 외과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도 병실 빈다고 경쟁적으로 2차 병원에 나와 있는 제자랑 경쟁하는 구조 상당히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건드려서 바꾸려면 10년, 20년 안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대학병원 스스로가 고난이도 수술, 중환자에 집중하고 남은 시간을 연구활동할 수 있게, 논문도 쓸 수 있게 양보다 질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경증 환자의 1, 2차 의료, 외과 의료기관 보내기는 몇몇 교수님들의 어떤 선심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요. 수련병원협의회 같은 어떤 기구의 합의하에 동시다발적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오늘 복지부 정동 과장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는데. 복지부 역할 중요한데요. 외과 가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가치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정 고정제라고 해서 외과를 올려주면 다른 것과 뺏어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상대가치 제도 아래에서는 외과만 수가를 더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내밀지 않거든요. 재정 순증이 가능한 것은 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개원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산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외과를 지원하고 싶거나 이미 전공의 수련 중인 후배님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공의 수련법은 민주적인 수련 환경을 만들어줬을지 모르지만 밤새는 일이 허다하고 자다가도 환자를 봐야 되는 외과의 특성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새로 배출되는 외과생들을 모시면 당직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직은 다 40대, 50대 가지고 30대 선생님들은 그냥 귀가하십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개원과에. 당직을 서지 않는 분야를 선택해서 오직 그것만 하려고 하십니다. 뭔가 더 하려는 자세나 시간을 더 들여서 더 배우려는 마음, 또 삶의 이런 것보다는 삶의 질, 급여, 근무 조건만 따지십니다. 이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들이 결국에는 성공적인 개원으로 이끌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넷째 학회에 부탁드립니다. 개원과 트레이닝은 2차 병원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중 그냥 1주, 2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내시경 트레이닝 받는다고 개원과 나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 남을 사람이 아니라면 펠로우를 시키기보다 그냥 1, 2차 의료기관에 필요한 실전 트레이닝을 위해서 2차 외과병원에 보내주십시오. 앞에 10개도 못해보고 개원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수술 경험과 초음파, 내시경, 조직검사, 외과의사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2차 외과병원에 담당하게 해주시고 펠로우로 남는 사람들은 중환자, 중증환자 치료에 전문화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외과 살림입니다. 후배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저희 외과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부실한 거냐? 아닙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숙박 얘기 좀 더 하면요. 외과가 뭐가 힘드냐 그러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원가 보존율 80%도 안 되는 저수가 보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외과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과가 다 갖고 있고 한국에서 의사를 하면 그 환경 하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기혈제 영역에서 우리 외과는 산정 가능한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조금씩 수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혈당 일부 영역에서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16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복강경제로대 정액수가라고 그러죠. 24만 9천 원. 내년부터 66만 원으로 단계별로 인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여기 보이겠지만 척관절병원, 잘나가는 척관절병원의 심평원 심사조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평균 삭감률이 3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3분의 1에서 절반은 공단에서 돈을 깎고 안 주는 거죠. 외과내과밖에 없는 저희가 삭감률이 지금 현재 5년째 0.04%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한 만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렇지 않다는 지금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또 실손보험사의 소송은 거의 대부분 척관절병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외과를 선택할 때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인기과들이 개원 현장에서 그리 편하게 살지만은 못한다. 많이 벌고 많이 뺏기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규모의 병원이라면 척관절병원보다 오히려 외과병원의 수익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과를 주거가는 과, 또 주공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제가 나름 국고원에 덧붙여진다면 더 탄탄한 앞날을 기대는 과가 우리 바로 외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외과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일병원.